그곡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. 아껴두던 곡인데, 그게 좋은 기회로 이제 일본 앨범으로 발매를 할수 있어서 일단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고요. 일단 뭐 어떻게 들어주실지 네, 기대도 되고, 네. 그냥 뭐저 자체도 되게 떨리고 설레고 그런 노래예요. 홈트레이닝. 뭐 집에서 팔굽혀펴기 같은 거.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뭐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운동 끝나고 뭘 먹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집에 있어서 요리를 하고 뭐 소스 하나 추가하면 이 맛이 나고 뭐 마늘 좀더 넣으면 맛있고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그 다이어트 식단 만드는 거 자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요즘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.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뭔가 그 동네가 되게 멋져 보였어요. 뭐 광고판도 크고 건물들도 다 높고 그래서 뭔가 나한테는 되게 환상적인 그런 동네였는데 그 광고판에 제 얼굴이 실제로 걸리고 그큰 화면으로 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 저조차도 너무 신기했고 진짜 약간 가슴 벅찬 일이 아니었나. 네, 아직도 그 기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.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꼽지는 못하겠고 들을 때마다 약간 쑥스럽거든요. 제가 뭐 대신 해준다면 뭐라고 할까? 뭐라고 하지? 날개가 네 있다가 없어서 많이 간지럽겠어요. 아 그거 네 입술을 이렇게 내미는 거는 그 마이크와의 간격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. 딱 입술이 딱 내밀었을 때딱 닿아야 내가 가장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. 약간 나만의 간격이에요. 뭐 이런 습관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저도 제가 찍힌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진짜 나도 몰랐던 걸 그리고 내가 그 영상을 모니터를 할때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도 이제 러브들은 진짜 짧은 순간에도 이제 다 캐치를 해주시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러브들 덕분에 뭔가 제 자신을 좀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백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